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밴쿠버의 여러 도시 중 노스덴타에 소재한 노스포리라는 공원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노스포리에서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정확한 공원 이름은 노스포리 랜즈로 되어 있고요. 델타 도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머셜 독 워킹 에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올 수 있고 또 러시도 풀어도 되는, 리시도 풀어도 되는 그런 설명서가 지금 써져 있습니다. 노스포리 공원 들어가는 길로 들어섰는데요. 이 공원은 조금 전에 몇 번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개들을 가지고 강아지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공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 안에 들어오면은 강아지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원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에 이렇게 프로펠러 비행기들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공항이 있다 그럽니다. 창공에 프로펠러 비행기 하나 지금 뜨고 있고요. 여기에는 상당히 그 흰머리 독수리, 미국의 국조새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도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캐네디언 한 분이 오는 모습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기차 지나간 소리도 들리고 이곳 노스포리 공원에는 흰머리 독수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가 찍고 있는 나무 중간에 보면 약간 머리가 하얀 새 한 마리 지금 보이실 겁니다. 예, 흰머리 독수리가 살짝 숨어 있는데요. 얘가 날아가는 걸 좀 찍었으면 참 좋겠는데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예, 흰머리 독수리 지금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비행하는 모습, 예, 세 마리 지금 흰머리 독수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날아갔죠. 한 마리는 계속 숨어 있습니다. 예, 흰머리 독수리는 아니고 프로펠러 비행기 한 대 날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창공에 흰머리 독수리 날고 있는데요. 말씀 드리는 순간에 한 마리 지금 나르고 있습니다. 와, 가까이. 창공을 나르고 있는 모습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하게도 제 쪽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상당히 가까이 왔습니다. 예, 흰머리 독수리 날아가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흰머리 독수리, 제법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보시면 많은 갈대밭이 길게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갈대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춤추고 있는 모습 보여드립니다. 말씀드린 순간에 까마귀 한 마리 날아가네요. 네, 독수리가 아니고 여기는 완전히 까마귀 부대입니다. 나무 위에 까마귀 여러 마리 보고 계시고요. 밑에는 갈대들이 바람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노스포리 다른 방향으로 지금 털었는데요. 저 멀리 밴쿠버 산들이 보이고 갈대 숲으로 이루어진 모습 잠시 보여드립니다.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 보여드리는데요. 왼쪽으로 비행기 한 마리가, 비행기 한 마리가 아니고 비행기 한 대가 지금 날아가고 있고요. 창공에는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
날아오고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꼭 비행기 같습니다. 예, 굉장히 높이 나르고 있어서 화면에는 안 잡힐 수도 있는데 지금 흰머리 독수리 상공 힘차게 나르고 있습니다. 한참 걷다 보니까 이렇게 나무 위에 이렇게 Ben and Hunter 이렇게 써놓고요, Bear Tree라고 써져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형들 또 재밌는 곰 인형들 이렇게 그려놨고요. 여기 보면은 인형들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잘 장식을 해놨습니다. 예, 지금 하늘에 흰머리 독수리 한 마리 날아오고 있는데요. 태양을 향해서 반대로 향해서 지금 나르는 모습, 좀 거리가 멀지만 한번 담아봤습니다. 예, 그렇게 큰 나무들은 아니지만 숲들이 간간이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산책길들을 사방으로 연출하고 있습니다. 예, 새들 지저귀는 소리 들리시죠? 그리고 사방으로 앞면으로도 이렇게 숲속의 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쪽으로 갈대밭이 펼쳐져 있네요. 강아지나 개를 소유한 사람들이 와서 산책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공원인 것 같습니다. 개들이나 강아지들과 함께 걸으면 참 좋은 공원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 끝나자마자 앞에 개를 한 마리 데리고 패밀리가 자녀들과 함께 산책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고 있는데 갈대 숲이 거의 제 키보다 더 높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밴쿠버의 또 다른 도시 델타에 소재한 놀스포리 공원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 안녕.